7월 챔피언 차트 25위를 차지한 지원이 씨의 무대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두근두근 떨리는 데뷔 무대를 앞둔 그야말로 새내기 트롯 보이그룹을 오셨습니다. 이름이 아주 독특합니다. 네시아, 어서 오십시오. 자, 여러분, 자,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 인사. 네, 신인의 패기를 담아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네시아예요. 아, 네 명이라서 네시아인 거죠? 네네. 일단 차차 네. 그 뜻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익숙한 얼굴을 넘어서 네 분 워낙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솔로 가수 네 분인데 오늘은 그룹으로서 데뷔를 하십니다. 자, 그룹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인사입니다. 알고 계시죠? 신인의 패기를 담아서 자, 하동근 씨부터 여러분 인사 잘하면 한 분 한 분 박수 주셔야 돼요. 너무나 자, 씩씩하게 자, 하동근 씨부터 개인 인사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시아에서 댄스 머신을 맡고 있는 하동훈이에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댄스 머신. 자, 그리고 강재수 씨 갑니다. 네, 네시아에서 4시만 되면 보고 싶은 남자, 네시아의 강재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막내죠, 고정우 씨. 네, 네시아에서 잔망미를 맡고 있는 고정우입니다. 네. 아니, 다리 왜 꼬는 거예요, 다리? 아, 잔망미. 잔망미. 예. 네. 자, 그리고 뭐 영기 씨도 보여주셔야죠. 네, 있습니다, 예. 저도. 예.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시아에서 브록을 맡고 있습니다. 영기입니다. 그래요. 아니, 정말 어떻게 보면 네 분의 색깔이 4인 4색인 분들이 모였단 말이죠. 그리고 더 독특한 게 팀 이름 네시아입니다. 아까 뭐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네시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뜻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서 모인 그룹입니다. 네. 아, 인도네시아. 그래서 네. 네시아. 네, 인도네시아의 네시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사실 고대 그리스 언어로 네시아가 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 한 명 한 명의 섬들이 하나로 이어졌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원래 인도네시아를 가려고 네시아로 정했다가 뜻을 갖다 붙인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약간 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이 부분은 그래요.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팀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팀워크인데 네. 얼마나 잘 맞는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아무래도 인도네시아가 더우니까 갑니다. 더운 나라, 추운 나라. 하나, 둘, 셋. 미지근한 나라. 미지근한 나라요? 미지근한 네, 나라. 미지근한 나라. 미지근한 네네네. 나라. 우리나라로 좋습니다. 치면 약간 나라. 가을 여름. 자, 좋습니다. 사이. 그래요. 미지근한 나라. 네. 자, 하나, 산, 바다, 시작. 들. 연기 씨 들이라고 했어요. 들 좀 좋아해. 산, 바다 중에 연기 씨는 들이라고 했습니다. 들. 자,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옆집 오빠, 동네 오빠. 시작. 동네 오빠. 연기 씨. 연기 씨, 이거 왜 동네 오빠예요? 이거 왜 동네 오빠예요? 민호 오빠야. 그래요, 그래요. 민호 오빠야. 예. 아, 정말 예, 팀워크 이렇게 안 맞는 팀은 처음 봤습니다. 자, 오늘 트롯 챔피언에서 데뷔곡을 최초 공개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어떤 곡입니까? 네, 제목은 핫스타란 곡입니다. 저희의 어떤 간절함과 바람과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는 네. 저희가 이제 스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목처럼 저희가 열심히 핫스타가 되어보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핫스타입니다.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큰 박수 주시면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대박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된 핫스타 네시아의 데뷔 무대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다음 분에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빈 나태주, 감성여신 은가은, 열정새싹 성미. 네, 세 분의 무대를 차례로 만나보시죠. 자, 그래요. 지금 몇 시예요? 지금 4시야. 4시야. 지금 8시 훌쩍 넘었어요. 8시 20분이야.